사실 지금도 샵에서는 디자이너로 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었고 그때 한 계속 벌었었으니까 월에요? 네 사이를 계속 벌었었어요. 수입은 사실 저희는 한 만큼 하는데 한 2년까지는 제가 예. 매출을 못했었어요. 아, 예. 왜요? 제가 사실 머리를 못했었죠. 예? 네. 아, 그래요? 머리 손재주가 없다고 많이 얘기도 들었었고 아. 미용을 시작해서 7년까지는 예.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 예. 혹시 미용을 그만두는 건 어떠냐. 주변 사람들이 아. 걱정돼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안 되니까 아, 아 너는 이 일이 아니라 근데 아시죠? 저희 스타일은 아씨, 네가 왜 아니라 해? 불가능하다. 그럼요, 불가능하다 싶어. 그리고 내가 니네가 안 되라 하면 내가 굳이 보여주겠다. 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될 때까지 해야지. 그래서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준에 올라온 게 7년차 때부터 7년차 좀... 때부터 제 이름이 미용계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디자이너로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제가 차홍에서 퇴사를 하면서 나올 때 제 제자분들이 5명 중에 4명이 따라 나왔고 저를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명이 저를 따라 나왔었어요. 딴 선생님들이 있어요. 디자이너분이? 예.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가 막 나를 믿고 이렇게 따라와주는 제자들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차홍 아르더에서 4년 동안 되고, 디자이너 되고 또 한 4년 반 동안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시다가 그럼 어떻게 해서 이제 카옴이라는 샵을 이제 이끌려고 이제 나오게 되신 건지 제가 꿈꾸는 그 저만의 샵이 있었어요. 그게 그때는 차홍 아르더였어요. 저는 이제 미용을 프랜차이즈화 하는 거를 추구하지 않는 편이에요. 프랜차이즈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 차홍 아르더는 그냥 직영으로 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난 여기 너무 목숨 걸고 할 거다 했는데 차홍에서도 이제 그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이제 프랜차이즈를 화하면서 외부 디자이너를 많이 들이면서 오픈을 하고 저는 그거를 추구하지 않아서 그럼 나는 여기서 나와서 파오미아는 나만의 샵을 만들어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맞는 미용을 만들어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샵을 오픈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로 계시다가 원장님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대한민국 아름다움의 중심지 청담에서 샵을 오픈하셨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곳에 샵을 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자수성가 하신 건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신 건지. 아, 일단은 자수성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이요? 네, 아직 아닌 것 같고 도전이라 생각을 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내 이름을 못 내고 아, 낼 수 있어. 그럼 내는 거라 생각하면서 많이 이해하셨죠. 영끌. 맞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빚을 내고 했죠. 처음에 돈이 부족해가지고 샵 오픈해서 인테리어도 마감을 못했는데 손 오픈 해봤어요. 근데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데 근데 와서 머리 한번 바꿔가고 청담동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죠. 미용을 여기 손님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또 아르더 계실 때 손님들 또 믿고 맡겨주시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장님이 되시고 나서 디자이너로서와의 삶과 원장님을 삶 뭐 금전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부터 라이프 스타일까지 뭐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 일단은 돈은 더 못 벌었어요, 처음에는. 아, 처음에는? 사실 지금도 샵에서는 디자이너로 있을 때 돈을 더 많이 벌었고 그때는 한 2-3천은 계속 벌었었으니까 월에요? 네, 거의 3천 가까이를 계속 벌었었어요. 그리고 샵 오픈했을 때는 첫 달 120만원대 벌었어요. 첫 달 120만원 벌고 두 번째 달 200만원대 벌고 세 번째 달 500만원 벌고 네 번째 달 마이너스 나고 다섯 번째 달 다시 300 벌고 이렇게 한 1년은 좀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직원들 월급이랑 월세는 그쵸, 다 충당을 하고 이제 원장님, 선배님만 담당하셔. 그렇죠. 그래서 아찔 안 하셨어요? 사실 그때는 돈이 중요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뭔가를 이뤄냈다. 사실 저는 망해도 된다는 마음을 했었거든요. 뭐 어때 뭐 남자가 몇 억 날리는 거 괜찮지 이런 느낌으로 했었죠. 다시 당연히 날린 마음 없죠. 아 씨! 이랬지만 사실 디자인할 때는 조금 풍요로웠지만 재미라기보다는 조금 그냥 단조로운 삶이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고객 유출해서 매출만 많이 하고 머리 잘하고 그 돈 많이 벌면 끝. 근데 지금은 굉장히 다단하게 되게 재밌게 살고 있어요. 리드를 해야 되고 직원들 교육도 해야 되고 사업적도 여러 개 하면서 제가 헤어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교육 같은 경우도 강연을 많이 다니고 그 콜로서 그죠 콜로서 강의도 하고 막 외국 강연도 다니고 외국 강연 많이 다녔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끊겨서 그렇지 사실상은 뭐 돈은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벌긴 하죠. 좀 많이 피곤도 하고 진짜 몸을 두세 개로 부정할 정도로 바쁘게 살지만
오히려 재밌고 돈을 추구했으면 못했을 것 같다 생각은 해요. 아 멋있다. 네. 네. 부럽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스킬 하나만. 제가 하는 선배님과 또 하음 오면서 살짝 조사를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보니까 리뷰부터 네. 잘하는 집은 당연하거니와 거의 하음이 진짜 압도적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과 이런 게 있다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음이 이런 경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 일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 힘은 아닌 것 같고 직원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사실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약간 저도 싫어해요 그런 거. 예. 칭찬도 잘 못하고. 아, 예. 그렇지만 사실 저희 직원들이 지금까지 오픈하면서 지금까지 가고 있고 고객님들 왔을 때 항상 그 얘기해요. 여기는 오면 분위기 항상 좋아요. 분위기 좋은 거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직원들이 같이 으쌰으쌰 모여야 되는 거니까 저희 직원이 너무 잘해줬고 또 고객님들이 여기 오면 직원들이 많이 안 바뀌고 그냥 미용은 되게 이직이 그렇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갈 때마다 바뀌니까 수료율이 낮잖아요, 솔직히. 수료율이 유이티보다 낮아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진짜. 한 10명 청남동 스텝 10명 오면 한 명이 뒤져야 된다 이런 말이 많아요. 4년, 5년 이렇게 걸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줬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고 뭐 우리가 머리 잘해서다라는 생각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실력이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저도 많이 부족한데 저희 사랑해주는 이유는 저희는 진정성은 확실히 갖고 가요. 고객님들이 불편한 게 있으면 저희는 100% 책임져 드립니다. 고객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 대로 다시 다 잡아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저희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시스템이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오실 수 있지 않나. 또 이런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었던 게 또 UDT의 마인드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사실 UDT 나와서 제 삶이 확 바뀌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UDT 마음이 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 동기가 죽으면은 나도 죽는 거다 라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그걸 고객님한테 대칭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의리 지켜야죠. 전하단 저 오래된 고객님한테 하는 말이 아, 이 샵 고객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 샵은 고객님들이 지으신 거예요. 왜냐 고객님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랑받는 거 아닐까 싶어요. 좀 하는 선배님의 앞으로의 목표, 뭐 유튜버로서든 또 이제 원장님으로서의 목표든 어떤 목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신지. 사실 저는 아직도 갈망을 해요. 엄청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 되고 싶고 일단은 미용인 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고 미용 문화를 이끌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목표는 미용계 백종원이 되는 게. 아 너무 멋있으십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제2의 하는, 포스트 하는 꿈꾸는 탑 클래스 디자이너를 꿈꾸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이거 좀 꼰대 같은 말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성공하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고. 저도요. 그리고 나는 유명해지고 싶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행동은 좀 다르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조금 잘 되고 싶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잡고 있는 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편안함 그리고 지금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노는 거 제가 술도 끊었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을 끊어내고 그리고 온전히 미용이면 미용해 자기 전까지 미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고 눈 떠서 미용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용 쪽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되나 생각을 해요.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보면 최강의 헤어 디자이너시네요. 아 최강의 헤어 디자이너 맞죠. 오늘 이렇게 최강의 헤어 디자이너 하움샵 원장님 한응 원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야말로 이 멀리서 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해군 뭐 후배들 나중에 뭐 커트 할인이면 되나요? 아 네. 아, 나 이렇게 참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괜찮나요? 아, 너무 좋은데요? 아, 됐습니다. 네.